마술도 잘하고 변신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우리들의 친구 바로바로 로봇! 삐리삐리 오늘은 유라가 로봇들을 만나러 부천 로봇파크에 왔습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빨리 들어가 볼게요. 와. 문 앞에서 로봇파크의 마스코트인 티나와 티피가 맞아주네요. 우와, 여기 티나랑 티피가 유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가워, 티나, 티피. 우와, 눈에서 하트도 나오고 별 표시도 나와요. 귀엽다. 여기 진동 로봇이 있어요. 진동 감지 로봇인데요. 버튼을 하나 누르고 두 개의 무게를 이용해서 진동을 발생시킨 게 올라온다! 우와! 로봇이 올라가요. 우와! 멈추면 멈추고 멋있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오, 내려간다. 진동을 감지해서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거래요. 신기한데? 또 어떤 로봇이 있을까요? 이건 뭐지? 따라쟁이 벽면이래요. 동작을 따라하는 모션 팔로 앞에서 재미난 포즈도 취해보세요. 유라의 모션대로 움직여요. 신기해. 봤어요? 친구들 봤어요? 요와. 유라의 모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라의 모션을 읽고서 따라쟁이 벽이 움직이는 거래요. 로봇의 역사에 대해 잠깐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우리 지난번에 휴브 로봇 봤죠? 휴브 로봇도 여기 있네요. 저건 누구지?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둘, 셋, 김치. 재밌다. 우와. 로봇을 직접 구경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었어요. 공을 잡자. 공을 잡아. 그게. 잡은 것 같아. 공을 잡아서 상대편에게 넘기는 게임이었는데요. 그게 엄청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섬세하게 조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안절까지로. 야! 이건 공을 밀어서 골인 시키는 게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유라보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앞으로 전격 금지! 발전! 야! 손질해야겠다! 마이크 뒤에 나왔어! 영차! 집중해서 드디어 골인! 골인도 드디어 공격됐다! 음악 소리가 나오길래 따라가 봤더니 웬 로봇이 음악에 맞춰서 쿵짝쿵짝. 친구들, 이번에는 로봇이 춤을 춘다고 하는데요. 한번 로봇을 춤추게 만들어 볼까요? 꼭두각시 야옹
있지? 빙고! 우와, 로봇이 춤을 추다니! 신기하다. 여기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친구는 골프를 칠 수 있는 로봇이래요. 골프 로봇이시고요. 그리고 로피예요. 이 친구는 대화도 가능한 로봇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홈로봇 네트로.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인데요. 뉴스와 날씨, 교육 등과 같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래요. 그리고 탱크 로봇.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래요. 그래서 화재 현장이나 전쟁터에 대통돼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오토로. 청소를 잘하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네요. 로봇 청소기랑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 탐사 로봇. 바닷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수중 로봇이래요. 우와, 사람을 대신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소방 로봇 119라고 쓰여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로봇이라고 해요. 우와, 로봇이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어요. 로봇이 미리 입력된 스케치대로 쓱쓱쓱쓱 하니 어느새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지더라고요. 엄청 잘 그리죠? 이서세요! 공연 시간인가봐요. 해골과 뱀파이어, 늑대로 이루어진 몬스터 밴드를 소개할게요. 외모는 좀 무시무시하지만 음악 실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공연 잘 봤어? 몬스터댄! 우와! 진짜 멋있다! 에펠탑이랑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건가 봐요. 다 상 받은 작품들이에요. 우와! 진짜 멋있다! 아! 움직여! 오! 이것도 멋있어. 진짜 빨리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이거는 제 일을 복구하는 로봇이래요. 우와! 움직이는 물고기 로봇이래요. 우와,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글쎄 로봇이었더라고요. 우와,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물속에 헤엄을 잘 치지? 로봇이 물속에 들어있는 것도 신기하고 움직임이 진짜 물고기와 닮아서 더 놀라웠어요. 이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중인 로봇이에요. 영화나 만화에서만 봤었는데 멋지죠? 우리도 이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이 친구는 재미있는 마술쇼를 하고 있었어요. 어? 공이 사라졌다. 이곳은 물의 여정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물방울 하나하나에 신호를 입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단추로 국물을 추는 로봇들. 연습 많이 했나봐요.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이라 입에 한 마리씩 있으면 같이 춤도 추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 진짜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로봇파크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로봇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진짜 로봇들을 만나고 싶다면 로봇파크 깡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정의 비.